풍부한 영양소, 비트는 엽산과 같은 비타민과 칼륨 및 망간과 같은 미네랄을 함유하고 있는 영양밀도가 높은 야채입니다. 식이섬유 공급원, 비트에 함유된 높은 섬유질은 소화기의 건강을 돕고 변비를 예방하며 건강한 장을 촉진합니다. 혈압 조절, 비트는 질산염을 함유하고 있는데 이것은 혈관 확장을 촉진하고 혈류를 개선함으로써 혈압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항염증 특성, 비트의 화합물은 항염증 효과가 있어 만성염증과 관련된 질환에 도움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운동 경기력 향상, 비트의 질산염은 산소 이용률을 향상시키고 지구력을 증가시켜 운동 경기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간 해독 지원, 비트에는 항산화제와 간 기능 및 해독 과정을 지원할 수 있는 화합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지 기능 향상, 질산염을 포함한 사탕무의 특정 성분은 인지 기능의 향상과 뇌로 가는 혈류와 관련이 있습니다. 붉은 대변과 소변, 비트를 먹으면 붉은색의 대변과 소변이 나올 수 있는데 이는 무해하지만 눈에 띄는 부작용입니다. 신장 결석 위험, 사탕무는 옥살산염을 많이 함유하고 있으며 과도한 섭취는 민감한 사람들의 신장 결석 형성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설탕 함량, 비트는 천연 당을 함유하고 있으며 특히 주스와 같은 비트 제품을 섭취할 때 설탕 섭취를 모니터링하는 사람들은 주의해야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